안녕하세요. 푸셔푸셔 수학마트터 임소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 소개를 보러 가실까요? 이곳은 세종대학교 공학관. 저희 팀은 보건안전공학과입니다. 저희는 팀명 그대로 수학을 푸시자 라는 마음으로 모인 팀입니다. 특히 원진 학생 덕분에 꾸려져 연속으로 이번 연도 튜터링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학기에 푸시고 정복할 과목은 바로 공학수학입니다. 수업 방식은 강의식입니다. 시가 부족한 설명에도 열심히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울 뿐이에요. 믿고 수학을 푸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필통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 필통 필요 없어? 친한 친구들이랑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데도? 뭐래? 이 필통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니까? 교수님! 평범한 필통이면 말도 안 꺼냈지. 깜짝이야. 뭐야, 또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뭐야, 이건 또 왜 여기 있어? 장소 지원도 받고 활동 지원비까지 받으면 대광명 포인트까지 주는 아주 무자비한 필통이라고. 이거 그냥 평범한 필통 같은데. 기왕이면 정말 하고 싶었던 거 평소 혼자 하기에는 버거웠던 필통을 적어봐. 왜? 한국말지만 괜찮아. 쭉쭉 써! 좋아 좋아! 벌써 참가자 명부도 쓰려고? 오케이. 친구 왜 이렇게 동기만 적어? 선배 후배 다 써. 맨날 동기랑만 공부할 거야? 너 생각해봐. 그냥 많이 적어도 돼. 이제 필통이 주는 모든 혜택은 다 네 거야. 강의실도 지원받고 활동 지원비도 받으며 공부는 마음대로. 안녕하세요. 현 키스 동아리 회장 18학번 윤승태입니다. 키스 동아리는 이름만 들었을 때 어? 저 뭐 하는 동아리지? 할 수도 있는데 사실 Keep it short and simple이라는 짧고 간결하게 PPT를 만들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PPT를 주력으로 만드는 만큼 발표도 잘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뭐라고? 야, 너 신입생 맞잖아. 팍 죽여버릴까? 아하, 왜들이래? 신입생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그만두래. 우리는 산하부야. 단도직입 쪽으로 말하겠네. 산하부에 들어오라. 이게, 아니, 산하부야? 이 산하부는 말이야. 너, 너는 동아리다. 이런 말이야. 부산에서 깨끗이 지금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또 암벽, 빈벽도 한 가지 안 하고 이 나가 이 나라까지 가는 아주 훌륭한 동아리세. 힘들 것 같은데 왜 소리 집어쳐? 그까지 이게 뭐가 그리 힘들어? 뭐가? 힘들지 않고 아주 재미있다. 집수 안 하겠어. 안 한다고요. 이런 님이 시험 못하게 자고 그럼 넌 총살 감이야 임마. 호호 아 이모쇼 왜? 나 타겠어. 나 정상대 좋다. 여기에다 이름을 써라. 이 원서야. 예 예. 바로 그것이야. 그럼 지명이 괴감총에 대해 또 보자고. 하하 이거 참 서버라니. 아니 내가 서버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보시오 내 양반 서버를 따지라고 하시오. 나 좀 따지라고 하게 하시오. 지금 누가 철퇴 소리를 내었어? 누가 철퇴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도끼다! 철퇴 소리는 무조건 마이너마이트가 이야기라. 알겠어.